강원 특별자치도 핵심 전략 사업인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동해와 삼척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산업 생태계가 구축됩니다. 주연 방송 정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과 브레인이 하나로 만나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내년부터 2028년까지 동해와 삼척 33만 제곱미터에 3,177억 원이 투입돼 조성됩니다. 예타 통과를 통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그 미래 그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 또 우리 대한민국 수소 산업의 외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해 북평 제2 일반 산단은 산업 육성 시설이, 삼척 LNG 인수기지 일대는 수소 공급 시설이 들어섭니다. 북평 제2 산단엔 산업진흥 기반 시설인 산업진흥센터와 안전성 시험센터, 기술 검증 기반 시설인 실증 테스트베드가 자리 잡습니다. 또 수소 저장 운송용 탱크와 밸브, 배관과 관련된 63개 기업의 입주 공간도 마련됩니다. 삼척 LNG 인수기지 일대엔 하루 30톤의 수소를 액화할 수 있는 수소 액화 플랜트가 구축됩니다. 클러스터에서 생산된 수소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권 전역에 공급됩니다. 2027년까지 도는 이번 예타 통과로 동해와 삼척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500개의 일자리 창출과 4,1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8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성이 있다고 이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 사업이 이제는 진행돼 나가는 것이죠. 앞으로 동해 삼척이 액화수소의 저장과 운송과 관련된 이런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도는 이번 예타 통과로 수소 클러스터와 수소 규제 자유특구, 수소 시범 도시를 모두 달성한 유일한 광역 자치단체가 됐습니다. 지원 뉴스 정동훈입니다.